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계약갱신 청구로 상생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상생임대로 양도세 비과세가 될 줄 알았는데 상생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사전 답변을 보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생임대에서 상생임대차 계약의 기준은 계약일 기준인지 입주일 기준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생임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인데 상생임대 주택을 만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 이게 바로 상생임대인데 이 상생임대가 되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법령은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 26년까지 연장은 되겠죠. 일단 현재는 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로 올려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개시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입주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보시면 제155조의 3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이렇게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이걸 이제 우리가 상생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이 계약을 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즉 계약 체결과 입주가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보면 이 상생임대차 계약의 기준은 계약일 입주일 어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이루어져야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계약도 체결하고 입주가 되어야 그래야 상생임대차 계약이 된다는 거죠. 이 기간 안에. 자, 이걸 딱 듣고 나서 그 옆에 있는 한 사례 보겠습니다.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로 상생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런데 이때 이 계약갱신, 그 갱신 시점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 기간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갱신 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점은 2021년 12월 19일 이전에 이 기간 밖에 있죠. 그 기간이 아닌 기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때 상생임대차 계약이 될까? 제가 앞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입주도 해야 되고 이게 맞다면 이 경우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쉽게 답이 나오시잖아요. 네,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사례에서 보면 헷갈립니다. 이제 어떤 사례자가 이걸 직접 물어봤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국세청 사전 답변에 올라온 사례입니다. 질문을 보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동일한 임차인과 2021년 12월 8일 날, 그러면 2021년 12월 20일 그 전인 기간인 거죠. 자, 이때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는 경우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봐가지고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사전 답변을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렇게 답을 준 거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해당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당신은 상생 임대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준 거예요. 이걸 글로만 보면 도저히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걸 제가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풀어볼게요. 아마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 사례자는 근데 그 전에 제목을 보시면 이게 얼핏 보면 이거 당연히 상생인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사례를 딱 보고
이게 왜 상생임대가 안 되지? 라고 했는데 한번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자는 2018년도 1월 12일 날 A아파트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A아파트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이 A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겠죠. 그런데 2019년 12월 23일 날 임차인들과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임대 기간은 2020년 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7일까지 이렇게 2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21년 12월 8일 날 임차인들이 더 살겠다고 이 사례자인 집주인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 집주인과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실제 이 사례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때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계약 기간을 2022년 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왜냐하면 전에 2년, 이 기간이 끝난 다음 2년이니까 이렇게 계약 기간을 잡고 갱신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4년 2월 28일 날 임차인들과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거죠. 이때까지는 이제 서로가 임대 기간을 챙겼는데 계약 갱신 이후에 서로 놓쳐가지고 24년도에는 자연스럽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가지고 2024년 2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이 사례자, 집주인이죠. 자, 이분이 2024년 6월 7일 날 이 집을 양도하는 거예요. 왜 양도했을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생임대로 생각을 하셨겠죠. 자, 왜냐면 21년 12월 8일 날 임차인들과 계약갱신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했던 이걸 딱 없다고 가정해보면, 이 사실을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면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들과 처음 계약했던 2020년 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7일까지 이게 직전 임대차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22년 2월 28일부터 24년 2월 27일까지 이 2년 기간, 이게 이제 상생임대차 기간이 되겠죠. 직전 임대차는 1년 반 이상 임대기간이 필요한데 임차인이 2년간 살았으니까 충분히 충족을 했고, 상생임대차도 임대기간 2년이 필요한데 2년 충분히 살았고, 그리고 이게 또 임차인과 계약 갱신되면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가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였고, 자, 이렇게 보면 당연히 나는 상생임대가 됐구나 라고 집주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상생임대가 안 됐지? 라고 보면서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21년 12월 8일 날 임차인들과 이 계약갱신에 대해서 계약서를 썼구나. 네. 그리고 이 계약서를 제출했구나. 왜냐하면 상생임대의 경우에는 그 혜택 받으려면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관할 세무서에다가 상생임대차 계약서하고 직전 임대차 계약서 이 두 가지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본인이 너무나 당연히 상생임대가 될 줄 알고 이 계약서를 제출했겠죠. 안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죠. 계약 차별도 20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그 기간 안에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21년 12월 8일은 그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생임대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24년 6월 7일 날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이때 집을 팔지 않고 조금 더 있다가 만약 26년 2월 28일 그 이후에 팔았다면,
그때는 비과세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이 을과 계약 갱신으로 살았던 22년 2월 28일부터 24년 2월 27일 이제 이게 직전 임대차가 되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았던 24년 2월 28일부터 26년 2월 27일까지 이게 상생임대가 되겠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서를 쓸 수가 없죠. 묵시적으로 갱신된 거니까 계약서가 없음에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인 건 확실하니까 그 사실 현황에 기준 잡아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자가 26년 2월 28일 이후에 팔았다면 상생임대료 양도세 비과세 받았을 텐데 24년 6월 7일 날 본인이 너무나 당연히 상생임대인 줄 알고 팔았다가 계약서 쓴 날짜 이것 때문에 상생임대가 인정 안 돼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 사례자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사 이 날짜에 계약서 썼지만 혜택을 줘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 묵시적 갱신에서 계약서가 없지만 사실 현황을 기준으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인정한 것처럼 어쨌든 이 사례자는 법의 취지에 맞게 임대를 한 겁니다. 이 상생임대란 제도를 만든 법의 취지가 뭐냐면 임차인에게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낮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 지금 그걸 보면 을 직전 임대차 2년 살았죠. 그 다음 계약 5% 이내로 2년 살았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할 거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낮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살게 해준 건데 단지 그냥 계약서만 이 날짜에 샀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건 조금 억울하지 않나 싶지만 어쨌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법대로 해석한 건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이 국세청의 사전 답변도 충분히 논리가 있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또.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우니까 좀 억울하실 거니까 혜택을 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이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법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자는 어쨌든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거의 똑같은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해가지고 그 계약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 계약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갱신 청구로 갱신되는 그 시작되는 시점에 보통 써요. 예. 임대 계약 끝날 때쯤에 보통 그때 작성하거든요, 계약서를.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한 2개월, 한 20일 전에 미리 써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일반적으로는 갱신되는 시점, 이 부분에 쓰죠. 자,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그러면 나도 상생임대 안 돼가지고 비과세 못 받겠네? 근데 어떻게 비과세 받을 길이 없을까? 어떤 묘수가 없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원칙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직접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건 말씀 못 드리고 만약에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아마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 21년 12월 8일 날 임차인을과 계약서 썼다는 거 이걸 과연 세무서가 내가 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물론 이때 이 계약서를 쓰고 이걸 가지고 전세 월세 신고를 했다. 주민센터에. 그러면 데이터가 남으니까 숨길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전세 월세 신고를 안 했다. 현재 이 전세 월세 신고는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안 했다. 라고 하면 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는 알 길이 없겠죠. 네. 그러면 그러겠죠. 아니, 상생임대 받으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서하고 상생임대차 계약서하고 제출하라면서요.
올려야 되잖아요 하실 건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 이때 계약서를 많이 쓴다.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시죠? 아마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이걸 숨기고 어떤 새로운 걸 다시 제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일반적인 분들이 이 상황에서 뭔가 방법을 찾는다면, 제가 직접 말씀 못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항상 원칙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원칙이 아닌 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상생 임대인 되려면 예,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제가 늘 상생임대 관련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보여드리죠. 여기에서 다른 건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다 생략하고 꼭 이거 네,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안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이게 입주죠. 예,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그래야 상생임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 상생임대차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